오케이, 참가. 네. 네, 잘하셨는데 손이 좀 벌어지셨죠? 완전히 바쁘셨어. 몸을 더 쓰기 쉽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서오십시오. 아, 예, 잘하셨어요. 예쁘시죠? 네, 동작에서 아름다우신 분. 네, 그 다음에. 어서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 몸은요, 아까하고 강렬한 경우가 더 흥분해주세요. 왜? 의자는 낮으니까. 자, 다시 한 번.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시작.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표정, 표정.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라 표정이 열고. 네, 좋습니다. 시작. 아, 예, 오케이. 자,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이분은 눈빛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 왜 눈빛이 좋냐면, 눈썹 꼬리까지 올리면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환영받는 메시지를 받아요. 어떻게냐면은, 눈썹 올리면서,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기분 좋죠? 그러니까 눈썹 올리면서 입술을 많이 하셔요. 다시 한번 이번에 눈썹까지 올리면서 써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시작.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눈썹을 턱까지 올리면 코이 올라가고, 고객이 환영받는 메시지가 받는데, 이 눈썹 근육도 크게 움직여주세요. 자, 한번 해보죠. 하나씩 앞을 보시고. 자, 눈썹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연습 많이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시작. 또, 옆사람 보시면서 아름답다는 표정. 해보세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그 표현의 관리, 표현의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TGI에 갔는데,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아, 세 분이십니까? 네, 인사를 오시겠습니까? 이게 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 선생님, 조심히 서오십시오. 네, 밑에 보니까 여기는 스포 조심히 서오십시오. 네, 이 안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쳐요. 네, 고객들에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를 오시겠습니까? 인사를 오시겠습니까? 인사를 앉으시겠습니까? 인사를 앉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자, 이번에 잠깐 남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자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팟 동작인데요. 스팟 동작은 제일 핸드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의전할 때, 위에 의전할 때. 그럼 이때는 이런 모습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팟 동작이 정중함이 전달이 됩니다. 인사도 이런 스팟 동작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스팟업을 공장하면서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그 스태프들이 나갈 때 거의 다 스팟 동작 안 넘기는 사실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렇게. 자, 스팟 동작을 하면 훨씬 정직해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멈췄다가 일어나죠. 멈췄다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하고 스탑 동작. 그래서 하나 스탑, 하나 둘 굉장히 세련된 동작입니다. 이 안내 동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이 동작 별로 무리 없는 거 보이지만 스탑 동작이 좀 훨씬 세련된 거예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스탑 동작. 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스탑 동작. 이 동작이 파동이 안 되고요. 급바로 나중에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한번 멈췄다가 나오신 거지. 멈췄다가. 이런 굉장히 정직인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상상하실 때 스탑 동작을 할 때 네, 이쪽으시겠습니다. 또 스탑 동작을 할 때 이런 동작을 한번 겨울해보시고 해보시죠. 동작이 굉장히 아름다우실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쪽으시겠습니다. 하고 빼놓고. 그 다음에 지시동작할 때 처음 오신 분들 화장실 모르셨죠? 처음 오신 분들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손을 보여주시죠. 아, 예, 화장실이요? 시작. 아, 예, 화장실이요? 참 중요한 건 항상 이야기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창하는 거. 네, 복창하는 건데 공감하는 복창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아니라 아, 예. 맞장구화법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중요한 아, 예. 그거를 생활하고 고객이 뭐 물어보거나 부탁하면 아, 예.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이러면 고객이 지금 너무 목이 마라서 주스를 한 잔 다 마셔버리고 또 마시고 싶다. 제가 보통은 잘 안 마시잖아요. 이 고객은 너무 갈증이시면서 저기 한 잔, 주스 한 잔 더 드실래요? 아,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항상 아, 예. 아무리 바빠도 아, 예. 이거를 생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아, 예. 아, 예. 여성 동화 없어요? 아, 예. 여성 동화요? 보셨죠? 여성 동화 있어요? 아, 예. 시작. 아, 예. 여성 동화요? 시작. 아, 예. 여성 동화요? 이렇게 복창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 기분이
손이 일단 좋아요. 받는 사람이 아, 내 마음의 사람이 보이구나.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십니까? 아, 예, 화장실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장실이 어디십니까? 아, 예, 화장실이요. 자, 손을 들어서 지시해 주시죠. 여러분들, 네. 저 카운트에서 물어봤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몇 사람이에요? 화장실 어디세요? 물어보세요. 서로. 한번 하시죠. 아, 예. 있을 때 이 동작도 에모티를 통해서 많이 들렸죠.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한 사람이 항상 내면할 때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항상 고객과 이렇게 마주보고 하루 종일 머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부담할 때 내면하는 그 순간. 화장실 어디예요? 내면에서 고객한테 말해주는 그 순간이 전부 이미지 순간, 이미지를 결정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있습니다. 시작. 화장실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대전 엑스포 도우미 기획할 때 800명 회장 도우미를 3개월 동안 입을 연습했거든요. 한빈관이 어딨어요? 아, 내 회장이 한빈관만 중이시니까 정말 대민사가 시면은요 자기의 불공감을 보이시죠? 거기 뒤에 흰건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동작을 3개월 동안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많이 하고요. 어떤 남직원한테 화장실 어딨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말씀이시니까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